소리로 공부하는 관음국사 25번째 시간이죠. 조선후기 탕평책과 세도정치인데 탕평책 중요한 거 아시죠? 숙종의 명목상의 탕평책, 영조의 완론 탕평책, 정조의 줄론 탕평책 생각하시면서 영조, 정조, 정책 다시 한번 확인하기 OX 시작하겠습니다. 1. 명목상의 탕평책을 펼칠 왕은 상황에 따라 한 당파를 일거에 내몰고 상대 당파에게 정권을 모두 위임하는 편당적인 인사관리로 일관하여 황국이 일어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예, 명목상의 탕평책 숙종이고요. 경신왕국, 기상왕국, 갑술왕국에서 자, 이당 저당 왔다 갔다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편당 너무 지나친 자, 한쪽으로 치우치는 인사관리로 일관합니다. OX 옵니다. 2. 이조 난관과 한림들이 자신의 후임을 자천하는 제도를 폐지하도록 명한 왕은 속대전, 소고래의 등을 편찬하였다. 예, 이왕이 누군가요? 영조이죠. OX 옵니다. 영조의 책들 확인하셔야 돼요. 3. 신문고 제도를 부활시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한 왕은 삼정이정청을 설치해 농민의 불만을 해결하려 하였다. 예, 신문고 제도를 처음 실시한 것은 태종이고, 신문고를 없앤 것은 연산군이고, 신문고 제도를 다시 부활시킨 것은 영조이죠. 그러나 삼정이정청은 19세기 철종 때 임수밀란 때 설치한 거니까 OX, X네요. 4. 영조 때에는 동국 문헌비고 동국 지리지 등이 편찬되었다. 동국 하고 있네요. 자, 영조의 동국 문헌비고 맞습니다. 그러나 동국 지리지는 광해군 때 한백겸이 쓴 역사 지리지죠. OX, X입니다. 5. 각 붕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히 가리는 적극적인 탕평책을 추진한 왕은 초기 문신 제도를 실시하고 규장각을 정치기구로 육성하였다. 예, 자, 시시비비를 가렸다. 이게 정조의 줄넌 탕평책이고, 바로 초기의 문신제, 규장각 이런 기구들을 기억하시 되죠? OX 옵니다. 6. 6이전 이후에는 금난 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왕은 어영청을 설치하여 북벌을 준비하였다. 예, 6이전 이외에 금난 정권을 폐지했던 왕은 정조였었죠? 정조의 신의 통곡입니다. 그러나 어영청을 설치하고 북벌 준비 참 애매하죠? 어영청을 처음 둔 것은 인조고 효종 때는 어영청을 정비 또는 강화해서 북벌 운동을 폈으니까 어쨌든 OXX이네요. 7. 9년 단위의 향약을 수령이 직접 주관하게 한 왕은 대전 회통을 편찬하여 국정 수행의 편의를 도모했다. 예, 9년 단위의 향약을 수령에게 넘긴 왕은 정조고요. 정조가 만든 법전은 대전 통편이죠. 자, 대전의 통은 누구예요? 예, 고종의 아버지 흥선 대원군입니다. 자, OXX입니다. 8. 동문휘고 추관지를 편찬한 왕때 고금도서 집성을 저술하였다. 아, 여러분 이거 너무 치사하죠? 자, 동문이고 추관지 이거 정조 때 편찬한 거 맞지만 고금도서 집성은 저술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 수입한 책입니다. OXX죠. 9. 정조 때 채색지도 모음집인 해동지도를 편찬하였다. 예, 해동지도는 정조 때가 아니라 영조 때입니다. OXX예요. 10. 19세기 세도정치 시기에 천주교에 대한 박해로 기해박해와 병인박해가 있었다. 예, 천주교 가장 대표적인 박해는 신유박해와 기해박해 같은 게 세도정치하에 있었고, 병인박해는 세도정치기가 아닌 흥선대원군 때 있었었죠. 자, 뒤가 틀렸네요. 병인박해가 OXX입니다.